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짜오산은 눈보다 더 빠른 손놀림으로 그 리버즈를 올인시켰었는데, 하지만 네, 역시나 이 도마판도 좋게 좋게 끝나기는 글렀다는데, 그 리버즈가 글쎄 전문가를 불러서 짜오산이 타짜 기술을 까발키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쉬밍이라는 이놈이 이 네 명의 건달들을 데리고는 처음 나타났다고 하는데, 뭐라고? 뭔 하는 패에서 4, 5, 6에 뭐 에이스 3장까지 나왔다고? 하, 이것들 지금 누구 놀리나? 야들아, 카드 패를 한 확인해봐라. 그 에이스 3장 어디 더 남는 게 없냐? 함 잘 보라고 말이다. 그 쉬밍이 아주 확신이라도 한 듯이 이 능청스럽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데, 왜냐면 이 쉬밍은 도박에 대해서 조금 알고는 있었으니 이는 무조건 쪼산 이놈이 따로 준비한 카드라고 생각했으니 말입니다. 예, 형님. 그렇게 건달 놈들이 이 앞에 포커 카드를 한 장 한 장 확인을 하고 있는데, 그 뒤에 서 있던 완리권은 이 땀이 삐질삐질 나는 거였다는데, 왜냐면 그는 이 짜오산 이놈이 수작을 부렸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형님의 없는데요? 포커 카드 54장 다 제대로 딱 맞아 떨어지는데. 뭐? 그러자 슈밍도 이 깜짝 놀랐다는데, 그럴 수가? 그러면 이는 무조건 저 타짜 놈이 몸에 있는 게 분명하다. 야들아, 이놈이 몸을 이 샅샅이 훑어봐라. 그러자 아이고, 이 뒤에 서 있던 완리 구어가 또 기겁을 하는 거였다는데, 어떡하지? 이는 무조건 저 짜오산 저 놈이 몸에 있는 게 분명하겠는데, 저거 들키면 또 얻어 터지겠지. 그 완리 구어는요, 지부터 살겠다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이 뒤로 슬슬 물러났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몸을 수색해보겠다고? 하참, 너희들 가지가지 한다. 알았다. 자, 봐라 이것들아. 짜오산 저놈이 아주 그냥 당당하게 옷들을 이 훌훌 벗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것도 위에 옷은 물론이고 이 양말까지 다 벗고 신발까지 안쪽을 싹 다 보여주는 거였다는데, 이제 됐니? 왜? 이 팬티까지 보여줘? 이어? 이 다들 더러워서 눈길을 피하는 거였다는데, 왜냐면 짜오산 저놈이 이 팬티까지 확 내렸으니 말입니다. 짜오산 저놈이 키는 길다란 놈이 엄청 작네 그래. 근데 그럼 대체 이놈이 어디다가 숨긴 거지? 그러면 여러분, 이 짜오산이 어디다 숨겼을까요? 네, 그건 타짜왕 짜오산은 말고 그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? 이렇듯 짜오산이 타짜 기술은 아주 기가 막혔다는데, 어떻게 이제 내 가도 되지? 어이, 보디가드야, 그 돈들을 챙겨라. 짜오산이 그 보디가드한테 멋있게 명령하자, 예, 이 보디가드도 아주 흥얼흥얼 거리면서 돈들을 쓰어 담는 거였다는데, 하지만 야야, 그만해라. 이 돼지 같은 놈아, 우리 형님이 챙겨라고 허락했니? 그 슈밍이 곁에 있던 우테즈라는 놈이 이 보디가드의 어깨를 확 밀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우테즈라는 놈도 나중에 나오지만 이 웬만한 깡패 건달이 아닌데 말입니다. 하지만 이게 뭐지? 그 우테즈의 몸이 글쎄 이 붕 하고 뜨더니 뒤로 콱 하고 맺혀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전에 제가 얘기했었죠. 이 보디가드는 완리 구어가 한 달에 5천 위에씩 주면서 힘들게 모신 에이스인걸요. 하하하. 그러자 짜오산이 어깨가 이 으쓱해지는 거였다는데, 그러게 왜 달리니? 어이? 이 우리 비밀 무기. 네, 짜오산이 얘기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, 이게 뭐죠? 그 엄청난 덩치 보디가드가 글쎄 이 쿵쾅쿵쾅 거리면서 냅다 얻어쳐맞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냐고요? 네, 이 깡패 건달 놈들도 웬만한 놈들이 아닌걸요. 이놈들이 다섯 명이서 다섯 개 방향에서 함께 달려드는데, 네, 다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? 이어 쿵쾅쿵쾅 쾅쾅쾅 냅다 밟아놓자. 잘못했습니다. 살려주세요. 그 보디가드가 글쎄 싹싹 빌고 드는 거였다는데, 아이고, 저놈 저거 전에 뭐라고? 1대 10이 문제가 없다고? 근데 뭐 10명이고 뭐고 5명한테도 얻어 터지는데? 아니, 그러면 뭐 그 10명은 다 초딩들이어야 하냐 뭐 그런 건가요? 이 짜오산이고 완리구어고 다들 쪽팔려서 대가리도 못 쳐들었다고 하는데, 이것들은 대체 어디서 굴러온 것들이야? 감히 그 장춘의 것들이 우리 더회 실어와서 돈을 따려고 해? 이 돈은 놔두고 싹 다 꺼져라 이것들아. 그러자 이 완리 구어가 너무나도 억울해서 한마디 했다는데, 아니 이거 너무나도 억지가 아니요. 우리
도리는 따지야 될 게 아니겠어. 왜? 그러다 시민이 확 달려들더니 이 짱 하고 귓바망이를 후려가겠다고 하는데 내 깡패건 딸인데 뭐 도리까지 따지야 되니? 어이? 더 얻어쳐맞기 전에 싹 다 꺼져라 이것들아. 예. 그렇게 짜오싸니 완리고와 보디가드를 부축하여서 이 겨우겨우 나왔다고 하는데 아이고야 네네 이럴 줄 알았다 완리고야 너 같은 놈이랑 함께 넌 내가 잘못이지 이제 영원히 빠이빠이다 어? 네 저번 회에서 나왔다시피 짜오싸는 완리고를 따라서 도박판에서 기술을 부리다가 이 경찰한테 귓바망이 하나도 얻어맞았잖아요.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에 짜오싸는 얻어맞지를 않았는데 근데 이 돌아서려는 짜오싸니 팔을 이 완리고가 꽉 잡는데 짜오싸거 그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. 요번에야말로 에이 저 안 참습니다. 내 저 위에 놈들 어떻게 해놓냐 한 보고 가시라고요. 완리고 이놈이 전화를 걸어서 이 사람을 찾는데 그래? 너가 한 멋있게 할 수 있겠니? 그렇다면야 짜오싼도 한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데 필경 자신이 딴 7만 위에는 돌려받을 수도 있었으니 말입니다. 여보세요. 샤다바즈니? 네 너희 형 완리고다 이놈아. 네 이름이 샤다바즈 좀 복잡하죠? 이는 강호에서의 호칭인데 이놈은 쌍둥이라고 합니다. 샤다바즈가 동생인데 이놈은 깡패근달이고 형은 우거라고 부르는데 경찰이라고 합니다.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? 우리 완리고 큰형님이 아니십니까? 어떻게 이 아우한테 전화를 다 주시고 혹시 더 회시로 오셨습니까? 네, 이 완리고는 저번 회에서 얘기했었다시피 중조 할아버지 때부터 골동품 가게를 했잖아요. 또한 시계를 파는 가게도 하고 돈이 엄청 많았으니 이 따르는 깡패 건달 놈들도 많았다고 합니다. 말도 말라 아우야. 내 너희네 더 회시에 왔는데 이 금방 귓바망이 한 대 얻어맞았다야. 이 형아가 지금 멘트가 말이 아닌데 아우야 네가 얘기해봐라.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게. 그러자 뭐라고요? 이곳 더 회시에서요? 그게 어딘데요 형님. 저 당장 날아갈게요. 저 지금 마침 저희 형 우거랑 함께 있는데 잘 됐네요 뭐. 샤다바즈와 우거 이 두 쌍둥이는 대낮부터 술을 퍼마시고 있었다고 하는데 특히 이 우거라는 놈은 경찰로서 지금 출근하는 시간인데 말입니다. 그렇게 샤다바즈와 우거가 아예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왔다고 하는데 누군데요? 에? 어나 내 완리고 형님과 하느냐 하는 건데. 네 그러자 완리고와 함께 서있 짜오싸니 이 두 놈을 처음 봤는데 짜오싸는 아예 첫눈에 이 샤다바즈라는 놈이 소리만 큰 빈 깡통이란 걸 느꼈다는데 짜오싸니 잘하는 게 뭐랍니까? 바로 이 사람 보는 눈이 아니겠냐고요. 근데 짜오싸니 이 우거라는 놈을 봤는데 어라? 이놈이 이 어깨에 단 별을 보니 이거 웬만한 직급이 아닌데요? 짜오싸니 경찰 친구들이 많았으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오호 우리 완리고 멘즈 괜찮네. 저 경찰서에 고층 간부도 다 불러오고 말이다. 그제야 완리고도 이 으쓱해나면서 앞에서 건들건들거리는 거였다는데 샤다바즈야 너 올라가서 그놈을 내 앞에 무릎 꿇리고 이 내를 귓바망이 한 대 치게 해달라이. 에? 내 오늘 꼭 복수를 해야겠으니 말이다. 그러면 저번에 너가 얘기했었던 그 장사 내 투자해줄게. 아 그래요? 하하하. 아니 그렇다면야 여부가 있겠습니까? 완리고 형님 가봅시다. 그렇게 샤다바즈가 아주 멋있게 제일 앞장서서 쳐들어가면서 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거였다는데 어나야 에? 어나 우리 형님 뒷반망이를 후려가진 건데 이어 쾅 그 샤다바즈가 도박장님 문을 쾅 하고 걷어차면서 이 기세등등하게 쳐들어가는데 말입니다. 내다 이놈아. 쉬밍 큰형님이? 네, 그 쉬밍을 보자 이 샤다바즈가 그시 다짜고짜 기가 쫙 빠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냐고요? 전에 제가 쉬밍이 신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여러분 지금 장춘씨는 순수샌이 아직 통일하기 전이라서 이 아직도 여러 패거리들로 나뉘어 있잖아요? 하지만 이 더호시라는 곳은 이 쉬밍이라는 건달이 강바즈를 선지 매우 오래되었다고 합니다. 80년대부터 이미 통일하였으며 그 영향력과 힘이 어마어마하였다는데 내다 이놈아 내가 때렸다. 그래서 네 그러자 역시나 이 샤다바즈가 헤헤거리면서 허리도 못 펴는 거였다는데 그 역시는 역시나였다는데 짜오싸니 건달 보는 눈이 빌리가 있겠습니까? 쉬민 큰형님의 그 제가 듣기로는 저분이 기술을 썼다는 증거도
없다면서요. 그러면 이 저희 멘즈를 봐서라도 이 돈이라도 쩡 하지만 쉬밍이 그치 말을 훅 끊는 거였다는데 멘즈? 니까지 게 멘즈가 어디 있니? 니네를 아니? 네 그 샤다바즈는 삼류 건달이었었으니 그 강바즈 쉬밍 앞에서 개뿔도 아니었으니 말입니다. 그래도 우리 다 같은 더회시 건달이잖습니까 형님. 그러자 하 쉬밍이 어기막혀 하는데 뭐 다 같은 더회시의 건달이니 멘즈를 달라고? 너희놈 더회시의 건달인 거 알긴 아는 거야. 에? 그러면서도 저 밖에 장춘씨 사람을 위해서 지금 우리 더회시 돈을 뜯어내겠다는 거야? 내 얘기할게 이놈아. 우리 더회시의 건달은 무조건 더회시의 사람을 건드리면 안 돼. 너 재간 있으면 가서 밖에 장춘씨 사람 뜯어내던가. 에? 네 이는 사실인데 이 쉬밍이라는 놈은 지가 아무리 쎄도 그 자신과 같은 고향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. 금방까지도 짜오산이 7만 위엔을 빼앗아서 리버즈는 물론이고 다른 돈을 잃은 놈들한테 다 되돌려줬다고 하는데 쉬밍뿐만이 아니라 그 난다긴다 하던 량쉬동도 더회시의 사람인데 이 다 같은 더회시의 사람은 안 건드린다고 합니다. 매개 도시마다 건달들이 이 다들 지켜야 되는 특색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샤다바즈가 이 쉬밍한테 꼼짝도 못하고 있자 어이 쉬밍아 너희놈 내 동생과 작작 너덜거려라. 아니 내 그냥 확 잡아 쳐 넣을까 보다. 뭐? 그제야 쉬밍이 그 뒤에 서 있던 경찰 보고 입은 우거를 봤다는데 네 뉘기야. 그러자 내 뉘긴가고 이거 보면 모르니 내 경찰서장이다 이놈아. 네 이 우건은 그냥 경찰 간부도 아니고 경찰서장이었다고 하는데 너희들 다 살았니? 응? 감히 내 경찰서장 앞에서 돈을 뜯어내? 거 빨리 돌려 못 주게. 하지만 그 쉬밍이 갸우뚱하는 거였다는데 아니 내 이 더회시의 웬만한 경찰서장들 다 면목을 알고 있는데 근데 니는 뭐냐? 너 대체 어느 경찰서의 서장인데? 그러자 말입니다. 네? 내는 저 스자즈의 경찰서 서장이다 이것들아. 됐니? 여러분 여기서 스자즈란 이 더회시에 속해 있는 한 개 제일 자그마한 농촌의 이름인데 그러자 곁에서 이 샤다바즈도 헤헤 거리는 거였다는데 주민 거 저희 형입니다. 그 스자즈 촌이 경찰서장이죠. 그거 뭐합니까? 빨리 죄송하다고 그래야죠. 그러자 아하 그래? 이 쉬밍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서는 거였다는데 스자즈의 경찰서장이라면 내 사죄 드려야지. 그러자 이 우거가 취해서 흔들흔들 거리면서도 쎘냐 하는데 자 그 여쭈 쉬어 차려 이 정자세로 사죄해라. 아니 너희들 이 조직원들 내가 하지만 말입니다. 그 우거의 얘기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쿵 하고 주먹이 날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자. 그러자 그 우거는 이미 술에 떡이 되어 있었으니 대자로 쫙 뻗어졌다고 하는데 어디라고 금방? 스자즈 그 전체 촌민이 50명도 안 되는 그 쥐구멍만한 그 농촌은 그랬니? 아니 거기에 경찰도 경찰이야 이놈아. 네 만약 더회신의 경찰이라면 멘즈를 주겠는데 너희 촌놈이 와서 하느냐 해? 야들아 이놈 밟아라. 이거 쿵쾅쿵쾅 우거고 샤다 빠지고 이 냅다 밟아버리는데 말입니다. 내는 아닙니다. 아니 내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왜 내 아들 딸입니다. 네 그 쪼상까지 냅다 밟아놨다고 하는데 그러니 요번에 안 얻어 터졌을 때 이 그냥 냅다 도망을 쳤어야죠. 쪼사는 또 자신이 두 손을 보호하느라고 품 안에 넣고는 이 대가리만 집중적으로 얻어맞았다고 하는데 아이구야 이 왈리고 이 웨스놈아 너 때문에 이게 또 뭐야. 그렇게 쿵쾅쿵쾅 쾅쾅쾅 이 구두발로 냅다 밟아놓자 아이고 나 죽는다 조상 살려 이 죽는 소리 제쳤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5분 동안은 뚜까뚜까 패버리자 조상 완리고 뿐만 아니라 경찰서장 우거까지도 이 냅다 뻗어져졌다고 합니다. 이 뒤에 경찰서장 우거는 병원에서 무려 보름 동안은 입원했어야 됐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러고도 그 뒤에 이 우거는 다시 그 쉬밍한테 찾아가지도 못했다고 합니다. 그만큼 이 쉬밍이라 놈은 그 더회시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경찰서장도 찍소리도 못 내고 얻어맞고 말았는데 짜오산도 그냥 꾹 참고 말았을까요?
쩔싸는 이 대가리가 퉁퉁 부어서 어디던가 찾아갔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쩔싸니 누굴 믿고 찾을 수 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